당시에는 정말 예뻤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메이크업 스타일 쉽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. 혹시 서랍장에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그대로 있지는 않으신가요? 세련미 확 넘쳐 보이는 메이크업 포인트 3가지 시작합니다. 먼저 눈썹 메이크업 스타일을 바꿔보세요. 과거 정갈하고 깔끔하게 채워진 눈썹이 유행이었습니다.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무드가 특징입니다. 하지만 최근 이 스타일이 아닌 한올한올 눈썹 결이 살아있는 스타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생동감 있고 내추럴하며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메이크업 스타일, 이목구비에 따라 안 어울릴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. 피부만 좋아도 이미지가 매우 깔끔해 보이는데요. 보송하고 매트한 메이크업이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행복한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만 같은 촉촉하고 듀이한 메이크업이 트렌드입니다. 최근 이 메이크업 룩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치크밤, 오일립 등을 사용해 글로시한 분위기를 쉽게 연출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광을 통해 세련미를 돋보일 수 있으니 도전해보세요. 평소 하이라이터 즐겨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? 하이라이터는 포인트를 주어 이목구비가 보다 뚜렷하게 보이고 개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하이라이터와 함께 자글자글한 쉬머 펄 아이 메이크업 잘못하면 정말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화사하고 청량해 보입니다. 애교살 하이라이터의 경우 눈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닌 눈 앞머리, 애교살, 코끝에 가볍게 포인트를 주면 텁텁하지 않고 투명하게 빛나는 룩이 완성됩니다. 과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같은 하이라이터로도 도포 범위와 방법에 따라 매력적이고 세련된 색다른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. 매일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바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면 새롭게 립 제품을 바꾸거나 기분에 따라 하이라이터를 올려보세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한 베스트 스타일링을 제안해 1:1 맞춤형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컨설팅 관련 설명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.